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6일이었습니다. 김해공항 확장안을 재검증하기 위한 위원회가 공식적으로 출범을 했습니다. 공식 명칭은 김해신공항검증위원회인데요. 자, 여기서는 이제 두 가지를 검증하게 됩니다. 흔히 이제 원안이라고 얘기하는 김해공항을 확장하는 김해신공항, 국토부의 안이죠. 이 원안과 이 원안이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이제 부울경에서 자체 검증단을 꾸려서 검증 결과를 내놓습니다. 물론 원안과는 다른 내용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놓고 뭐가 맞는지 이제 검증을 하겠다는 건데 객관적이고 과학적이고 무엇보다도 이제 모두 다 납득할 수 있는 그런 결과가 나올 수 있을지 관심을 끌고 있는데 사실 그 부분도 좀 걱정이 있습니다. 자, 동남권 신공항 필요하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합니다. 현재의 김해공항이 너무나도 이제 수요가 많고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불편을 겪고 있으니까요. 자, KNN 연말기획 대토론회 기로에선 김해 신공항이라는 제목으로 지금부터 100분 동안 여러분과 토론을 가질 예정입니다. 자, 김해 신공항의 논란은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그간의 논란이 어떤 것들이고 어떤 것들이 쟁점이 됐었는지 그리고 총리실 검증 이후에는 과연 어떻게 될 것인지 한마디로 김해 신공항의 A부터 Z까지 모든 것을 얘기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 토론을 위해서 네 분을 모셨습니다. 한 분 한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제 오른쪽에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 나오셨고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바로 옆에 이제 부산대 도시공학과 정헌영 교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맞은편에는 자유한국당 조경태 의원 나오셨고요. 안녕하십니까. 네. 그리고 그 옆자리 한국항공대 허희영 교수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자, 네 분 열띤 토론 부탁드리고 오늘 또 저희 특별히 저희가 홈페이지를 통해서 시민 패널도 미리 신청을 받아서 오늘 이렇게 또 모셨습니다. 양쪽에 계신데 나중에 또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질문 시간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오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안전하고 24시간 운항이 가능한 그런 공항 필요하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온 것이 2002년도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무려 17년 전인데요. 그때 이제 큰 사고가 부산에 있었죠. 김해 돛대산에 중국의 민항기가 그 안개 때문에 추락을 하고 무려 129명의 사상자, 숨지는 그런 대형 사고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이런 얘기들이 흘러나오다가 사실 17년이 흘렀지만 정책적인 어떤 흐름의 변화는 사실 거의 없었고요. 정치나 선거에 휘둘리면서 그때 이슈가 됐다가 또 가라앉고 됐다가 가라앉고 이런 식으로 이제 시간만 허비했다는 그런 비판을 받아왔죠. 이번에 뭐 총리실 또 검증까지 넘어갔는데 이번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동안에 그 김해 신공항을 둘러싸고 진행된 과정들을 저희가 이 17년의 과정을 좀 영상으로 좀 짧게 묶어봤거든요. 이걸 한번 좀 보시고 본격적인 토론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확인하시죠. 동남권 신공항 논의의 출발은 30년 전인 1990년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김해공항 수요 폭증에 당시 건설교통부가 타당성 조사에 나선 결과 2000년까지 신공항으로 이전할 필요성이 있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정부 결정은 신공항 건설이 아닌 김해공항 확장으로 귀결됐습니다. 지역민들의 숙원인 동남권 신공항 사업은 지난 2003년 적극 검토에 나서라는 고 노무현 대통령의 지시로 본격화됐습니다. 이명박 정부 들어 신공항 건설 계획은 더욱 속도를 냅니다. 가덕도와 밀양 두 곳으로 최종 후보지가 좁혀졌습니다. 그러나 타당성 조사 결과 두 곳 모두 부적합. 논의는 백지화되면서 지역민들의 분노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위원회는 두 후보지 모두 현 시점에서 사업 추진 여건이 적합치 않다는 결론을 도출했습니다. 주춤했던 사업은 박근혜 전 대통령 공약으로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옵니다. 부산이 가덕도를 지지하고 대구와 경상남북도, 울산이 밀양을 지지하며 신공항을 둘러싼 갈등이 극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프랑스 업체의 용역 결과 정부는 신공항 대신 기존 김해공항에 활주로 한 번을 추가하기로 결론 내렸습니다. 이것이 김해 신공항입니다. 김해공항이 영남권 거점공항의 역할을 수행하는 데 부족함이 없는 대안이라고 판단합니다. 신공항 문제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에 포함되면서 새 국면을 맞습니다. 동남권 공항은 인천공항의 재난 상황에 대응하는 대체공항, 그리고 우리 동남권의 관문공항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부산의 비전 맞습니까? 이번에는 부산, 울산, 경남 단체장들이 김해공항 확장안을 취소하라며 뜻을 모았고 함께 국토부에 맞서고 있습니다.
이에 30년을 끌어온 동남권 신공항의 결론은 총리실로 넘어갔습니다. KNN 김민웅입니다. 네, 영상 함께 보셨습니다. 그건 참 많은 우여곡절 끝에 여기까지 왔네요. 김해신공항. 자, 영상으로 보니까 좀 새삼스럽다라는 생각도 들고 안타깝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자, 이 갈등이 얼른 이제 봉합이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동시에 드는데 한 가지 이제 공감을 다들 이제 하시는 것은 그럴 겁니다. 이제 현재 김해공항으로서 안 된다. 예, 뭔가 바꿔야 된다. 이게 확장을 하든 다른 곳의 공항을 또 짓든 간에 다른 형태의 공항이 필요하다는 데는 이제 공감하시라 생각을 하고요. 일단 모두 바른 성격으로 돌아가면서 1분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인이 주장하고 싶은 부분을 핵심만 요점을 좀 1분 내에 말씀해 주시고 그 이후에 좀 상호 토론을 자유롭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 박재 의원님, 김해 신공항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하는 이유 1분만 드리겠습니다. 예, 첫째 김해 신공항을 짓게 되면 안전에 문제가 더 심각해집니다. 지금도 전 세계에서 조종사들이 가장 안전하지 않다는 공항이 하나가 김해공항인데 양쪽 활주로를 V자로 놨다 해서 과연 안전해지겠느냐. 왜냐하면 산이 양쪽에 다 있어서 비상시에 만약에 착륙을 하다가 다시 올라갈 때는 한 바퀴 더 돌아야 되는데 그래 되면 엘코델타시티부터 새로운 도시가 많이 성립돼서 그거는 안전성의 문제가 있고요. 예. 둘째는 24시간 뜨지 않는 공항은 관문광을 할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고 새로운 도시 발전이나 여러 가지 환경의 발전을 영향을 줄 수가 없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김해 신공항은 확장성이 없습니다. 만약에 지금 수요 예측에 하면 2027년 완공이 돼도 또다시 그때는 포화 상태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또다시 새로운 공항의 논의를 시작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점에서 지금 김해 신공항, 김해 공항 확장이죠. 이 문제는 다시 전면 재검토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정부안이 이제 안전하지 않다. 확장성도 안 된다. 24시간 운영도 안 된다. 문제가 있다는 말씀이시고요. 네, 정원은 교수님. 예. 현재 김해 공항에는 소음 문제가 심각한 것은 이미 다 지역 주민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특히 그 주민들한테 굉장히 그 고통스러운 부분인데요. 정부가 지금 김해 신공항을 계획하면서 새로운 V자형 활주로를 건설하더라도 현재보다 소음 문제가 더 적다.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예. 상식이 통해야 되는 사회인데 향후에 정부가 제시하는 항공 수요는 현재보다도 적어도 2배 내지 3배 증가하는 걸로 그렇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항공 수요가 증가하면 당연히 비행기가 이착륙이 현재보다 많아집니다. 현재보다 많아지면은 두세 배 많아지면 그에 따라서 항공 소음도 당연히 증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음이 적다는 것은 지역 주민들하고 일반 주민들이 이해를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아울러서 새로운 활주로, V자형 활주로는 기존에 소음 문제에 겪지 않고 있던 김해 쪽 주민들까지도 소음 피해 영역에 들어갑니다. 그쪽 주민들에게는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보면 전혀 소음 문제가 없던 지역에 새로운 소음 문제가 탁 치는데 정부에서는 이 소음 문제가 없다고 의견을 제시하면 알겠습니다. 받아들이겠습니까? 예. 예, 그런 문제가 너무너무 심각한 겁니다. 네, 소음 문제를 제일 강조해 주셨고 나중에 이제 반론 듣는 기회를 또 갖겠습니다. 자, 조경태 의원님은 이 정부안에 대해서 김해신공항, 그러니까 공항을 확장하는 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정치권이 선거 때만 되면은 공항 얘기를 해서 자꾸 부산 시민들과 국민들을 현혹시키고 우롱하는 걸 되게 분노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의 여당이 다섯 승만 되면은 공항 꼭 만들겠다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국회의원 선거 때 이용해 묻죠. 또 대통령 선거 때도 또 이용해 묻습니다. 예. 또 지난번 지방 선거 때도 이용해 묻습니다. 또 총선 왔으니까 또 총선 때 이거 이용을 하려고 한단 말이죠. 저는 대통령이 했던 약속을 그대로 이행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역대 신공항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입장을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 여기 대해서 입장을 말 한마디 잘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꾸만 밑에 있는 사람들한테 불편하게 하지 말고 예. 대통령이 했던 약속이 있으면은 직접 나서서 이 신공항에 대해서 입장 표명이 분명히 해서
더 이상 정치권에서 이 부분이 논란이 없도록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해결해야 되는데 가만히 있다. 이게 문제 있다라는 말씀이고. 그 허영 교수님은 이제 원안으로 그대로 가야 한다. 지역민들이 너무 오래 기다렸다. 현실적인 문제를 언급해 주신 걸 알고 있는데 1분 동안 입장을 발표해 주십시오. 예, 우선 우리 조경태 의원님이 제 옆에 앉아서는 부산 국회의원님이시라서 제 편이 아닌 줄 알았는데 제 편인 것 같습니다. 누구 편을 들려고 하는 건 아닐까 혹시 원하시나요? 네, 토론 중에 또 질문 드려서 입장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네. 제가 이 동남권 신공항 지금은 이제 김해 신공항의 백지화 찬반으로 이제 가고 있는데 예. 이게 여기 부산 지역만 내려면 굉장히 뜨겁습니다. 아주 핫한 이슈인데 제가 서울에서 오늘 아침에 내려왔는데 예. 서울에서는 그렇게 핫하지가 않아요. 워낙 그 전국적으로 이슈들이 많아가지고 그런데 한편으로 이런 얘기를 우리 전문가끼리 하다 보면 예. 식상해 있습니다. 또 선거 때가 다가왔구나. 또 이제 시작이구나. 근데 그 점에서 조 의원님하고 동의한다는 것이지 뭐 내 편 뒷 편은 없이 그냥 제가 오늘 예. 온 것은 이렇게 그 이렇게 진실이 왜곡이 되고 이것이 또 부풀려지고 어떻게 이 동남권 이 지역에만 오면 이런가. 네. 그래서 제가 항공대학교에 지금 31년째 근무를 하고 있는데 제가 어떤 그 학자적인 양심을 걸고 한번 좀 진실을 좀 얘기를 해야겠다. 사실 제가 오늘 좀 얘기하는 것 가운데는 네네. 이 부산 시민들이 좀 불편해하는 진실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동안 국토교통부가 제 역할을 못했어요. 예. 왜냐하면 2016년 6월에 이 신공항으로 김해 신공항으로 결정 나고 난 이후에 그거에 대해서 부풀려진 의혹이 나올 때마다 예. 침묵하거나 굉장히 회피했다고요. 그래서 굉장히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아쉽게 생각하고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앉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국토부가 잘못하고 있던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토론 중에 언급을 해주실 거고, 그러면 일단 그 지난 2016년에, 그러니까 이 김해 신공항 문제가 그동안 여러 차례 뭐 이렇게 얘기가 됐다가 경제성이 없다가 무산되고 하다가 가장 최근 결정이 이제 2016년 6월 21일이었습니다. 국토부하고 이제 파리공항단 용역을 같이 해서 1안도 아니고 2안도 아니고 이게 3안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가덕도도 아니고 밀양도 아니고 기존의 공항을 이제 확장하는 것으로 신공항을 해야 된다라고 결론이 내려졌고요. 그러면서부터 이제 다시 이제 논란이 그 이듬해부터 이제 시작이 됐는데 본격적으로 먼저 그 조 의원님한테 먼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초반에 정확한 이제 입장을 얘기를 안 해주셔가지고 일단 현재 그 총리실에서 재검증에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네. 이 현상을 어떻게 보고 계신 겁니까? 저는 우리 부산 시민들, 국민들을 그 기만하고 눈을 속이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뭐 잘 아시다시피 최근 언론에도 나왔습니다만은 12월 3일 51차 국무회의를 열었지 않습니까? 거기서 5차 국토 종합계획이 발표됐습니다. 예. 2020년부터 2040년까지 여기 부산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 김해 신공항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이미 이 내용을 가지고 대통령이 주재했거든요. 대통령이 이 내용을 모르겠습니까? 주재했으니까 분명히 아실 거 아닙니까? 여기서 심의 의결을 했다 이 말입니다. 예. 그 12월 3일 날 국무회의에서 만약 이게 사실이 언론에 나온 게 사실이라면은 이미 김해 신공항이라고 그 국무회의에서 의결까지 한 사안을 가지고 자꾸만 또 국무총리실로 또 이걸 넘기겠다. 무슨 뭐 공론화 시키겠다. 예.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도저히 저는 이해가 되지 않거든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박재호 의원님께서 여당이시니까 혹시 12월 3일자 국무회의에 대해서 내용을 알고 계시는지 한번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바로 받아주십시오. 네,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이 정확한 입장을 밝혔다는데 그때 과연 그분들이 사고방식에 수도권 일극 체제의 관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께서 공약을 하셨고 물론 이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지만 절차라는 게 다 있습니다. 일단 국토부는 관료들은 자기들이 한번 내렸던 결정에 대해서 절대 바꾸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게 4대강 사업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리고 잘못돼도 잘못됐다는 소리를 절대 안 합니다. 마찬가지로 그때 당시의 결정이 정치적이고 또 대구 경북과 부산 경남의 갈등에 의해서 생겼던 잘못된 결정이면 4대강 사업처럼 지금이라도 바꿀 수 있어야 되는데 국토부 입장이 변함이 없기 때문에 부산에서 부울경에서 함께 힘을 합쳐서 검증을 해본 결과 이런 문제점이 충분히 있고 또 국가적으로 봤을 때 이거는 손해다.
돈을 7조에서 9조를 이어서 제2공항을 짓는다면서 지금 할 조로 하나 더 지어갖고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래서 이걸 좀 바꿔주라라고 건의를 했고 그 건의가 이제 국토부에서는 도저히 안 되니까 총리실에서 검증을 해서 올라가자. 그래서 총리실에서 어떤 결정이 나더라도 그 결정에 따라서 입장이 이제 정확히 정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국토조합계획은 자기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관료들은 과거에 해왔던 대로 올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대통령이 아니 대통령이 지시 한마디 해갖고 다 아니, 바뀌는 자, 세상입니까? 자 봅시다. 네. 자 우리 박 의원님 무슨 뜻인지 알겠는데요. 제가 물어본 질문은 뭐냐면은 12월 3일자 3일 국무회의에서 부산과 관련된 공항에 대해서 내용이 적시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이 부분에서 대통령이 수차례 와가지고 부산 시민들한테 동남권 신공항 약속을 했습니다. 아시잖아요. 그러면은 김해의 신공항의 내용을 모르고 심의 의결 했겠습니까? 그건 아닐 거란 말이죠. 아니죠. 그 이야기는요. 과거에 있었던 거 그대로 올리고 아직까지 결정이 안 났기 때문에. 그러면 거기서 대통령이 직접 문제 제기를 해야죠. 아니죠. 아니 잠깐만요. 대통령이 옛날처럼 대통령이 모든 권한을 다 행사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제 이야기는 뭐냐면은 대통령이 내용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 의결하는데 침묵했다면 그것도 문제고요. 또 조금 전에 대통령이라 해가지고 절차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 그건 저 100% 동의합니다. 맞습니다. 근데 최근에 보십시오. 대학 입시 문제, 정시학대 문제, 교육부에서는 수시를 계속 비중을 갖다가 그대로 두려고 했어요. 근데 대통령 말 한마디에 이 수시와 정시가 완전히 비율이 달라집니다. 그거하고 신공항하고 문제를 같이 봅니까? 제 이야기는 뭐냐면 그럼 대통령이 모든 결정을 다 합니까? 아니요. 그냥 제 이야기는 대통령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또 책임 있는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본인 입장을 분명히 밝히라는 말이죠. 그래서 본인이 또 대통령 되면은 또 뭔가 자기 입장에서 뭔가 피력을 하겠다 했으면은 이걸 자꾸만 부산 시민들과 또 일반 시민들의 이렇게 이 정치권에서 이 논박을 가지게 하지 말고 대통령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죠. 이명박 대통령 공약해놓고 잠깐만요. 대통령 공약해놓고 대선 때 못하겠다 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공약해놓고 김해 신공항 하자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문재인 대통령도 공약을 했으면 지금 임기가 지금 절반이 넘었어요. 그러면 지금쯤은 하겠다 못하겠다 이게 밝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이 이야기를 처음에 논점을 하면 이게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야당은 이 문제를 계속 정치적 이용만 생각합니까? 그러면 그 대통령이 부산 시민들이 옛날에 그쪽에서 여당일 때 김해공항 그 가덕도공항으로 가야 된다고 그렇게 떠들어놓고 대통령 말 한마디에 전부 다 어떤 결정이 나와도 전부 다 조용히 했다. 아무도 말을 못했다. 왜냐하면 대통령이 공천 주니까요. 그런데 우리 당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 그런 논쟁을 하면 끝이 없고요. 아주 대통령 임기가 많이 남았기 때문에 대통령이 총리실의 결정이 나면 대통령께서 입장을 밝히죠. 아무리 그렇지만 대통령 돼 있는데 개인적인 입장이나 자기 지역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총리실로 검증이 올립니다. 이 부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저희가 조연님께 이거 하나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확장안하고 이걸 재검토하는 이 두 가지 안을 봤을 때 그냥 위원님 개인의 입장은 어떤 것이 뭐가 맞다고 보십니까? 저는 짧게 대답.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의 김해공항이 군인 공항하고 같이 쓰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걸 오래전부터 문제 제기를 한 거예요. 말씀 주신 대로 안전성 문제하고 또 24시간 동안에 대한 문제, 소음 문제 이런 문제를 거론을 하고 중장기적으로는 24시간 뜨고 가라앉는 공항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어디가 적지냐 하는 부분은 지금 보십시오. 그 인천국제공항 있지 않습니까? 인천국제공항에서 강남 강북까지 1시간 반 걸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인천에 국제공항을 두느냐 이것을 우리가 좀 머릿속에 좀 떠올려야 된다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의 신공항이 김해 신공항을 여러 가지 지금 현실성적인 부분에서 어쩔 수 없다라면은 신공항 신공항대로 지금 추진하고 또 20년 30년 후에 있을 사실은 저는 궁극적으로는 24시간 알겠습니다. 끌어안는 그런 어떤 국제공항이 필요하다 하는 부분에서 제가 항상 문제 제기를 했던 내용이죠. 제가 이해한 게 맞다면 그러니까 지금 일단 현실적으로는 요게 확장하는 것으로 가고 나중에 더 필요하다면 그때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 된다. 지금은 이 확정하는 안으로 가는 것이 맞다고 보죠. 아니, 저는 그렇게 이해를 현실적으로 그게 국토부나 여러 중앙구체에서는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자꾸 늦어지니까. 네, 이해했습니다. 그 시간 자, 우리 이용 잘 전략을 하자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현실적인 문제, 허 교수님, 김해 신공항이 이게 현실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선택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예, 몇 가지 이제 주장을 해주십시오. 왜 그런지 허 교수님 받아주십시오.